안녕하세요. 미주과학입니다. 지난번 에어럴 외계인 이야기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외계인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외계인의 육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은 첫 만남부터 마틸다 여사와 텔레파시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텔레파시의 느낌은 생각의 의도가 어김없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외계인은 생리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사실상 성적인 구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도나 행동면에서 여성성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생식기관은 없었고 오히려 인형 또는 로봇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체내에는 장기가 없었고 몸 전체에 흐르는 일종의 회로체계 혹은 전기 신경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작고 말랐으며 신장이 1m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느다란 몸통과 팔다리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게 머리가 컸다고 합니다. 두 개의 손발에는 물건을 잡기에 적합한 세 개의 손가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기능을 갖춘 코나 입, 귀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선 조종사는 그런 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는 소리를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없고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어 입도 없었다고 합니다. 눈은 상당히 컸고 두 눈이 가진 시각의 감각이 매우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어둡고 불투명한 수정체가 가시광선 너머의 파동이나 입자들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틸다 여사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외계인의 눈은 전자기장 스펙트럼의 전체 범위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가 바라볼 때는 마치 초시력을 사용하는 듯 시선이 곧장 관통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 외계인의 몸은 산소나 물, 음식물, 기타 외부의 영양소나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몸을 살아서 기능케 하는 그녀만의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에어럴은 자기의 몸이 로봇처럼 기계적이지도 않고 생물학적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몸은 영적인 그녀에 의해서만 살아 움직였습니다. 의학적 관점으로는 에어럴의 몸이 살아있다라고 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녀의 인형 몸은 세포나 그 외의 것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색깔은 회색이었고 몸은 기온이나 기상 조건, 기압의 변화에 고도의 적응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육 조직이 없는 팔다리는 상당히 허약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은 거의 전적으로 우주선 안에서 혹은 중력이 낮거나 아예 없는 환경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 와서는 그녀는 잘 걸어다니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과 발은 상당히 유연하면서 날렵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외모는 알겠는데 그럼 외계인의 인형 몸은 어떻게 조종되는 건가요? 인형 몸은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조종하고 작동시켜 사용하는 기계적 도구와 같다고 합니다. 모든 장교급 이즈비들과 그의 상사들은 임무 수행 중에는 이런 인형 몸을 입는다고 합니다. 임무 수행 중이 아닐 때는 몸에서 나와 몸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여행하고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형 몸은 합성 물질로 만들고 몸에는 아주 정교한 전자신경 체계를 장착하는데 그 전자신경 체계는 각 이즈비들이 발산하는 각기 다른 독특한 파장에 맞춘 전자파로 조율하거나 입거나 아니면 각 이즈비들이 알아서 몸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각 이즈비들은 라디오 송수신 주파수처럼 자신들 고유한 독특한 파동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고유한 파동은 마치 지문처럼 신분 확인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형 몸은 이즈비에게 라디오 수신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문처럼 완전히 똑같은 인형 몸은 없다고 합니다. 와우, 인형 몸의 작동 방식이 매우 놀랍네요. 혹시 그러면 우주선은 작동 방식이 어떤가요? 각 이즈비 승무원들이 입고 있는 인형 몸은 우주선에 장착된 신경체계의 주파수에 맞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은 인형 몸과 거의 같은 방식인데 특별히 각 승무원의 주파수에 맞춰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이즈비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나 생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정말로 너무나 직접적이고 단순한 제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주선에는 복잡한 통제 장치나 내비게이션과 같은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주선은 마치 이즈비의 일부처럼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런 우주선이 번개를 맞자 누전이 발생해 우주선의 통제 시스템은 승무원들과의 연결이 끊겼고 그 결과 순간적으로 추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와우, 인형군과 우주선은 정말 특수하네요. 아무튼 정말 놀랍네요. 저는 계속해서 에어럴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